환영합니다. 여기는 미닝 채널 미닝이에요. 굿마이닝. 마이닝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진행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올영 세일 무엇이든 골라드림 콘텐츠를 오늘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스타그램이랑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해줬으면 좋겠는 목록들을 받아봤는데 사실 지금요 9월 4일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그냥 지금 실시간으로 거의 뭐 라이브 하듯이 편집을 호로록해서 나갈 거니까 오늘도 금지어 있으실게요. 언니 오늘 편집 왜 이래요? 금지. 보여드릴 제품도 많고 세일도 이제 완전 막바지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올 준비 되셨죠? 그럼 오늘 영상도 출발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그럼 출발! 먼저 스킨케어 해볼 텐데요. 바이오던스 신상 패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두 가지 다 구매를 해봤어요. 바이오던스가 그 겔 마스크 팩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도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겔 마스크 팩처럼 토너 패드 자체가 겔 타입이 아니라 원단에다가 겔을 이렇게 코팅해놓은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는 콜라겐, 하나는 세라놀. 무조건 닥토보다는 토너 팩으로 사용했을 때 훨씬 좋은 제품이고요. 미끄덩미끄덩 거리거든요. 그리고 또 밀착력도 좋아가지고 팩을 쓰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보다는 파란색 라인을 좀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파란색이 좀 더 촉촉하거든요. 이번에는 오히려 이 핑크색 콜라겐 타입이 더 보습력이 좋더라고요. 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조금 건조하게 느껴졌어요. 이거 쓰고 나서 속건조가 잡히는 느낌은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콜라겐 패드가 훨씬 좋았고 그리고 콜라겐이랑 세라놀이랑 이 패드 느낌 자체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붙이고 있을 때 훨씬 더 마르는 게 파란색이 더 빠르고요. 얘가 더 빨리 마르지 않아요. 코스알엑스 비타민C 세럼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그런 세럼의 느낌이 아니라 되게 묽은 오일 같다고 해야 하나?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해가지고 매일 데일리로 쓰기보다는 좀 스페셜하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사용해주는 그런 미백 스페셜 케어템으로 더 추천을 해요. 저는 이거 피부도 환해지고 잡티에도 효과를 봤던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수분 앰플 추천해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스킨앤랩의 베리어덤 링거 앰플. 거의 다 쓴 거 보이세요? 이거 진짜 다 썼거든요. 되게 묽은 워터리한 제형이어서 약간 건조할까 싶었는데 진짜 안 그렇고요. 가벼우면서 흡수가 되게 빠르게 쫙 되는데 속보습은 되게 확실하게 잡아줘요. 너무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 제형인데 속보습은 그렇게 잘 잡아주는지. 근데 그렇게 채워진 속보습이 금방 날아가거나 마르는 느낌 없이 또 오래 유지를 시켜주더라고요. 진짜 순하고 마무리감도 끈적임 없이 산뜻하면서 가벼운 사용감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피부 타입이든 추천하기에 좋고요. 그리고 레티놀 제품을 추천해달라 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구달 흑당글 앰플이랑 크림이에요. 이거 두 개 꾸준히 사용하면서 진짜 실제로 모공이 조금 눈에 덜 띄고 줄어든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좋아합니다. 얘는 진짜 자극적인 것도 없고 근데 효과는 확실하게 딱 있어가지고 입문용으로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는 앰플 크림 둘 다 좋아하거든요. 같이 썼을 때 모공에 정말 효과를 봐가지고 더더욱 좀 같이 쓰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앰플도 보습감이 느껴지면서 엄청 쫀쫀한 제형인데 발림성도 좋고 흡수도 잘 되고 너무너무 촉촉 하거든요. 그리고 크림도 보습감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너무 무겁지는 않아가지고 크게 부담이 없는 제형이고요. 밀리는 느낌도 없고 쫀쫀하게 착 밀착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진정크림이랑 여드름 진정템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크림. 비교적 최근에 올렸던 스킨케어 루틴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혹시 그 영상 안 보셨다면 또 보러 가시고요. 얼굴에 막 트러블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다 하면은 요 크림 듬뿍 발라주고 자는 거를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 그만큼 진정이 너무 잘 되기 때문이죠. 일어나면은 붉은기도 좀 완화가 되면서 트러블도 조금 이렇게 잠재워진 게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더더욱 좋았던 게 보통 이런 트러블이나 진정크림들은 젤 타입이나 좀 가벼운 제형들의 제품들이 많은데 그런 거 쓰게 되면 저는 좀 건조하거든요. 근데 얘는 쫀쫀하게 어느 정도 보습감도 있어가지고 건성이 제가 써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진정 치트킷 메디힐 더마 모델링팩. 제가 이것도 되게 자주 소개해드렸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이걸로만 모델링팩을 뚝딱 할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사실 모델링팩 되게 귀찮잖아요. 근데 진짜 한 번만 써봐요. 한 번 써보면 아, 내 모델링팩 하는지 알겠다 싶다니까요. 시트리 타입 진짜 쉴링감도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시원하면서 진정도 잘 되고 급하게 긴급 진정 필요할 때 요거 꼭 써보세요. 그리고 요번엔 요철에 좋은 기초. 진짜 효과 봤던 템 중에 하나가 VT 리들샷입니다. 아직도 안 써본 사람 있는 거 아니죠? 제가 항상 여기 눈 밑에 오돌도돌한 그런 요철들이 되게 있는 편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게 시작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리드샷을 쓴 이유더라고. 진짜 이 요철에 너무 효과를 봤어요. 50, 100, 300, 700, 뭐 1300까지도 요즘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데일리로 100을 많이 사용을 하고 뭐 3일에 한 번 정도는 300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썬 제품 추천. 제가 최근에 화잘먹 스킨케어 올렸잖아요. 거기서 또 추천드린 프롬리의 시카워터 썬 앰플. 여러분 이거 너무 좋다니까 이거 꼭 써보셔. 흐르는 제형에 수분감이 넘치면서 촉촉한데 산뜻하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발림성도 좋아서 뭉침 없이 발리다 보니까 진짜 화장이 잘 먹을 수밖에 없는 선크림이에요. 그리고 무기자차 톤업 선크림 추천을 원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메이크프렘 수딩핑크 톤업 선크림. 사실 무기자차에 톤업이기까지 하다? 진짜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무기자차면은 좀 뻑뻑하게 발릴 텐데 톤업이 되어버리면 좀 얼룩덜룩 발릴 위험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무기자차인가 싶을 정도로 발림성이 너무너무 좋고 되게 자연스럽게 화사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부자연스럽지도 않고 막 얼룩덜룩 발리지도 않고 그리고 마무리감이 너무 보송하지도 않고 너무 번들거리거나 너무 촉촉하지도 않아가지고 딱 산뜻하니 사계절 내내 쓰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저는 유기자차여도 상관없는데요? 이러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닥터지 포어블러업선 요거 여러분들 너무 잘 씁니다. 저는 보통 무기자차보다는 유기자차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제가 평소에 정말 많이 쓰는 제품은 요거예요. 연보라빛이 돌아가지고 노랗고 칙칙한 그런 톤을 되게 잘 잡아주고요. 이렇게 또 보라색으로 된 것 중에 너무 허옇게 돼가지고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화사해지면서 딱 칙칙함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얘 진짜 좋은 점이 피부결이 정말 예뻐 보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피부가 매끈해 보이게 조금 정돈을 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가을에 신상이 쏟아지다 보니까 신상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상 베이스들 정말 많이 구매를 해왔거든요. 우선은 웨이크메이크 코팅밤부터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스틱 파운데이션도 나오고 이런 밤 타일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 이제 이게 약간 유행인가 싶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말랑하지 않고요. 되게 단단한 제형인데 피부에 사르르 녹는 그런 제형이에요. 얘는요 메이크업 초보이신 분들한테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좀 사용하기가 조금 까다롭거든요. 두께감이랑 양 조절하는 게 조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얘를 사면은 이렇게 브러쉬를 같이 주거든요. 이거 브러쉬 뚜껑이 있는데 어디 갔니? 밀면서 발라주고 퍼프로 또로로록 두드려주면 돼요. 근데 제가 피부가 얇아서 그런 건지 피부가 조금 건조한 편이라서 그런 건지 부드럽게 샥샥 발리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뻑뻑하게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되게 촉촉한 쿠션이거든요. 근데 제형이 어느 정도 두께감이 조금 있다 보니까 촉촉한 쿠션에 비해 커버력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광채가 엄청난 제품인데 그냥 맑은 수분광의 느낌이 아니라 진짜 뭔가 흐르는 느낌의 철르르르르한 그런 광이 나는데 사람들이 스파광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광채가 꽤 있는 편이라서 피부 표현은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다. 조금 이거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밀착감 있게 쫙 입혀지거나 픽싱되는 그런 제형이 아니어가지고 픽싱 밀착력 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고요. 지속력도 제가 확인을 해봤었는데 다크닝이 별로 없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제형만 보면 다크닝이 되게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대신에 저한테는 무너지는 게 엄청 깔끔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막 왜 이래? 할 정도의 지저분한 정도도 아니기는 했지만 유분기도 많이 올라오고 코끼임이나 들뜸도 살짝 느껴지더라고요.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사용을 해주면은 더 저는 잘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베르니 듀이 글래시 쿠션이랑 에스쁘아 비글로우 볼륨 쿠션 요거 두 개 조금 비슷한 느낌이라서 같이 한번 볼게요. 둘 다 수분감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촉촉한 쿠션이거든요. 딱 맑은 수분 광채 쿠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광채의 정도도 제가 봤을 땐 좀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웨이크메이크 코팅밤보다는 얘네가 광채가 좀 덜해요. 제형의 차이가 지베르니가 조금 더 쫀쫀하면서 크리미한 느낌이 있고요. 에스쁘아가 살짝 더 묽으면서 제형이 좀 더 가벼워요. 그래가지고 에스쁘아가 더 얇고 가볍게 발리는 느낌이에요. 에스쁘아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퍼스펀지 쿠션? 이것도 좀 단단한 편이어가지고 애초에 이제 많이 찍히지 않도록 방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쁘아보다 지베르니가 조금 더 두께감이 느껴지는 건 있는데 그렇다고 얘가 두꺼운 쿠션이냐? 절대 아닙니다. 얘도 얇은 쿠션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커버력이 지베르니가 더 좋은 편이고요. 모공이나 요철 커버도 지베르니가 좀 더 잘 되더라고요. 에스쁘아가 좀 더 피부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느낌? 지속력도 봤을 때 둘 다 시간 지나면 아무래도 촉촉하다 보니까 유분이 싹 올라와요. 근데 조금 더
더 지베르니가 덜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근데 그게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둘 다 진짜 좋았던 게 다크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선생님들 쿠션을 잘 만드는 거야? 근데 에스쁘아보다 저는 지베르니가 좀 더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무너지는 게 둘 다 막 더럽게 무너지지는 않는데 지베르니가 무너지는 게 진짜 깔끔하더라고요. 에스쁘아는 살짝 뭉치면서 무너지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둘 다 장점이 촉촉함이 오래 간다는 점이었어요. 뭔가 마르면서 뜬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 보면서 약간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번 지베르니 쿠션 너무 좋아서 좀 깜짝 놀랐어요. 에스쁘아 이번 쿠션도 저 괜찮거든요. 피부 되게 편안하고 좀 가볍게 화장하고 싶을 때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좀 메이크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데일리로는 확실히 저는 지베르니 쿠션을 더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 지베르니 G 글래시 파데도 같이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파데도 너무 만족스러워요, 여러분. 비슷한 느낌일 줄 알았는데 다르더라고요. 쿠션이 더 촉촉하고 파운데이션이 마무리감 자체가 좀 은은한 속광처럼 표현되는 스타일이에요. 쿠션은 물광, 파데는 속광. 그리고 지베르니 파데가 더 밀착력이 좋게 느껴졌고요. 발림성이 진짜 좋아요. 얘도 얇게 발리면서 가볍고 촉촉한 파데인데 밀착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속력도 얘도 비슷하게 다크닝 진짜 거의 없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무너지는 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쿠션이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있었는데 무너지는 게 요거는 좀 더 써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버력도 글로우치고 진짜 괜찮고 제가 촉촉한 파데가 제 마음에 쏙 드는 게 잘 없었는데 요거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입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깜만 눈물이. 우선 얘기해볼게요. 이거 되게 얇으면서 특유의 그런 텁텁한 느낌도 없고 수분감도 되게 많이 느껴지면서 발림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바르고 나면은 진짜 그 피부 결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매끈해 보이면서 은은한 결광 같은 그런 게 싹 나면서 실키한 느낌인데 그리고 세미 매트한 마무리감인데 정말 건조하지 않은 세미 매트. 처음에 썼을 때는 오 이거 너무 괜찮은데 이번에? 이 생각을 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모공이 부각이 싹 떼기 시작하면서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올라오면서 인중에도 모공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 점박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 피부 현무암이 돼버려. 지금 제가 상세컷 때문에 클리오 쿠션을 쓴 상태거든요. 몇 시간은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금도 좀 오도도도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에뛰드 신상 컨실러 팔레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써본 컨실러 팔레트 중에서 가장 얇게 발리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얇게 발리다 보니까 엥? 이게 커버가 돼? 싶은데 커버가 돼. 그리고 밀착력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대신에 매트합니다. 파우더가 섞여있는 제형이란 말이죠. 베이스 하기 전에 컨실러 바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베이스 다 하시고 그 위에 올리셔야 되고 눈가 많이 건조하고 주름 있으신 분들은 이거 사용하시면 좀 건조하게 느끼신다거나 주름 끼임 좀 느껴지실 수 있겠다. 그리고 얘가 진짜 감동인 게 여기 거울 부분에 썩는 부분이 따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거 너무 좋죠. 그리고 진짜 감동되는 부분이 파우더가 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얘는 여러분 매트하다고 했잖아요. 파우더를 조금 잘 안 쓰게 되고 색감을 오히려 넣지 말고 그냥 투명이나 약간 화사해질 수 있는 핑키한 파우더를 좀 넣었으면은 많은 분들이 두루두루 활용하기에 좋았을 것 같은데 파우더는 좀 안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컨실러는 너무 자주 보셨을 텐데 웨이크메이크 컨실러 팔레트. 너무 매트하지도 않고 들뜸 없이 진짜 잘 올라가고요. 얘가 건조하지가 않기 때문에 코렉팅 컬러가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입가 부분이나 이런 거 밝힐 때도 너무 매트한 거 올리게 되면 뜬단 말이죠. 근데 얘는 또 그런 것도 없고 쫀쫀해가지고 피부에 되게 잘 올라가고 색감도 너무 활용하기에 좋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딱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진짜 잘 쓰는 컨실러 글로우 컨실러 너무너무 잘 쓰고요. 양감 넣기 좋은 컨실러 추천해달라는 분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 글로우 컨실러 추천이에요. 웨이크메이크 컨실러보다도 더 촉촉하고 눈밑에 끼인다거나 들뜬다거나 갈라진다거나 그런 것도 잘 안 생기고요. 이렇게 촉촉하면은 막 밀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촉촉한데 쫀쫀해가지고 쫙쫙 잘 달라붙는다. 밀착력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런 무른 제형이다 보니까 이 화이트랑 핑크 섞여있는 요 컬러 있죠. 요거랑 컨실러를 섞거나 뭐 파운데이션을 섞어가지고 얼굴을 좀 더 입체적으로 밝히고 싶은 부분에다가 사용해주면 너무 꿀이에요. 제가 그렇게 진짜 잘하거든요. 그리고 지성 뽀송 쿠션이랑 파우더 추천해달라는 분 있었는데요. 라네즈 네오 쿠션 매트. 제가 그게 없더라고요.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버렸나봐요.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너무 유명하고
주변에 지성인 사람들은 정말 정말 많이 쓰는 쿠션이기도 하고 처음 바를 때부터 매트한 게 아니라 약간 수분감이 있는데 싹 매트해지는 타입이어가지고 완전 매트하지만 바르기도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매트한 쿠션인데 또 두껍지 않게 올라가는 점이 너무 좋았던 쿠션이었어요. 뭐 커버력도 좋고 지속력도 좋고 뽀송해지는 진짜 마무리감이 오래 가다 보니까 파우더는 바닐라코 프라임 파우더 이게 진짜 입자도 곱고 이렇게 바르면은 메이크업이 완전 싹 픽싱이 딱 되면서 유분기도 즉각적으로 너무 잘 잡아주고요. 메이크업 지속력도 올라가거든요. 지성이신 분들은 파우더 쓰시는 게 또 지속력을 올려주기 위해 쓰시는 거잖아요. 얘가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리고 건성 매트 쿠션이나 파데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 있었는데 이럴 거예요? 제가 최근에 건성 매트 쿠션 각 잡고 진짜 자세하게 영상 올렸었잖아요. 그 영상 한번 봐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엄선해서 네 가지 제품 추천했었거든요. 그리고 건성이 가을 겨울에 쓸만한 커버력 어느 정도 있는 쿠션 저는 피 쿠션 글래스요. 이게 리뉴얼되고 진짜 호불호가 엄청 갈리잖아요. 저는 좋아해요. 전보다 커버력 지속력이 올라가가지고 커버력도 더 쌓이면서 촉촉하기도 하고 맑은 광표현도 예쁘고 피부 표현도 깔끔하게 너무너무 예쁘고 무너지는 것도 절대 더럽게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아까 지베르니 듀이글래스 쿠션 있잖아요. 그것도 추천해요. 그리고 토너 쿠션 추천. 톰피선의 비건 톤업 선쿠션입니다. 그냥 휘뚜루마뚜루 나갈 때 제가 너무너무 잘 쓰는 제품이거든요. 촉촉하면서 되게 쫀쫀한 제형감을 가지고 있는데 밀착도 잘 되고 되게 자연스럽게 화사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톤업 시켜주는 것도 꽤 오래 가는 편이고 금방 날아가지 않아요. 근데 얘는 무너지는 것도 막 들뜨거나 더럽게 무너지지가 않아가지고 더더욱 애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선쿠션 치고는 커버력이 조금 있는 편이어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컬러 코렉팅 베이스. 이 투크 베이스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 톤업 효과가 적은 양으로도 되게 확실한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양 조절이 무조건 필수고요. 밀착이 진짜 싹 되면서 뽀송해지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파데전에 쓰는 용으로는 좀 아쉬워요. 워낙 이렇게 뽀송해지다 보니까 베이스 안 할 때나 아니면 몸에 바를 때 그럴 때가 더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VDL을 조금 더 추천을 해요. 발림성이 진짜 좋고 투쿠보다도 수분감이 더 느껴지는 묽은 제형이거든요. 발릴 때는 되게 촉촉하면서 마무리감은 산뜻한데 투쿠처럼 보송한 산뜻함이 아니라 적당히 산뜻한 그런 느낌이라 이 위에 파데 올려도 전혀 문제 없고요. 피부 결도 어느 정도 정돈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컬러도 이렇게 세 가지 있으니까 취향 따라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3호에서 17호 밝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추천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지베르니 파운데이션 요게 아이시 컬러라고 있어서 요거 한번 눈여겨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조금 더 매트한 타입으로는 에스쁘아 비벨벳 라인. 에스쁘아가 좀 기본적으로 좀 컬러를 밝게 뽑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21호 아이보리를 쓰는데 이것도 솔직히 저한테 좀 밝거든요. 이거보다 더 밝은 바닐라 단계가 있어요. 그 파운데이션이랑 쿠션 또 너무 잘 쓰거든요. 이 비벨벳 라인 컬러만 보지 않고 그 제품이 좋은 것 중에서 골라왔거든요. 그리고 VDL 쿠션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완전 매끈한 도자기로 만들어주는 쿠션이어가지고 M01인가 또 밝은 호수가 있더라고요. 요거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속건조 없는 모공 프라이머 추천해달라. 요 네이밍 제품 여러분 요거 근데 이제 단종된대요. 이거 혹시 구매할 생각 있으신 분들 빨리 달려가. 진짜 수분감이 엄청 느껴지면서 로션 같은 제형이라 되게 바르기가 편하고요. 모공 커버 효과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아요. 잔 모공들은 꽤 잘 가려주면서 피부 결이 매끈해지게 만들어주거든요. 건조하지 않은 모공 프라이머 사주신다면 딱 이게 좋지 않을까. 마무리감도 완전 매트해지거나 뽀송해지지 않고 약간 쫀쫀해지거든요. 에스쁘아 스틱 하이라이터 신상이 나왔거든요. 저는 선샤인 컬러 하나만 구매를 해봤는데 베이스 벗겨짐이 있기는 있는데 스틱 하이라이터 치고 심하지 않은 편이더라고요. 되게 촉촉하면서 쫀쫀한데 뻑뻑하지 않고 부드럽게 발려요. 광택감이 약간 윤슬 이런 거 보는 것처럼 초르르르르한 그런 광이 나는데 실제로 얼굴에 얹었을 때는 되게 자연스러운 광채예요. 그냥 얘를 냅다 바르는 것보다는 손에다가 묻혀가지고 섬세하게 터치해주는 거를 훨씬 더 추천을 하고요. 밤이나 팟타입의 블러셔들 있죠. 그거랑 얘랑 섞어가지고 써주면은 우리 한창 막 유행했던 속광 블러셔 있잖아요. 그 표현하기에 너무 예쁜 거야. 요거 사실 분들은 꼭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오프라 코스메틱 하이라이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다른 하이라이터에 비해서 발색력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얘가 밀착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완전 부드럽게 밀착 싹 되고요. 지속력이 되게 좋은 하이라이터라는 거. 클리어 하이라이터랑 비교만 해봐도 보이시겠지만 오프라 하이라이터가 되게 쉬머한 타입이에요. 좀 더 빽빽
딱딱하게 펄이 가득 차있는 쉬머한 느낌이라는 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얘가 쉬머한데도 발색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빔은 확실하게 빡 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사용에 따라서 조금 더 은은하게 자연스럽게 사용도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 부드러운 질감이 정말 좋아가지고 저는 오프라이라이터는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쉐딩 스틱 추천! 저는 에뛰드 그림자 쉐딩 스틱 완전 추천합니다. 되게 부드럽게 발리면서 손으로 이렇게 막 블렌딩을 해도 안 뭉쳐요. 이런 점이 진짜 좋고 색감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그림자 색깔이라서 붉은기 노란기도 없고 마이닝들 이제 궁금하다고 해주셨던 신상 팔레트들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에스쁘아 팔레트입니다. 드디어 이렇게 새로운 팔레트를 내주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이번 팔레트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12구 팔레트인데 이게 진짜 장점이 가이드가 너무 잘 나와있어. 베이스, 미들, 포인트, 애교살, 글리터, 음영, 브로우, 글리터, 아이라이너. 메이크업 초보이신 분들도 이 가이드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니까 너무 친절해. 이 말은 뭡니까? 구성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부족함 없이 알찬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글리터도 진짜 예쁜데 막 펄감이 막 뻔하지도 않아. 막 유니크한 게 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1호 푸시코랄은 생기있는 코랄과 브라운 음영에 좋아. 채도가 있는 컬러들이 있어가지고 봄브라이트도 좋고 그런 컬러만 안 쓰면 봄라이트도 예쁠 것 같고요. 2호 세비지 모브는 뽀용뽀용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그래요. 여름 나이트가 사계절 내내 데일리로 쓰기 좋은 핑크 퍼플 팔레트. 3호 빈티지 뷰트. 핑크와 브라운과 워마 로즈 살짝 섞인 듯한 컬러감인데요. 봄라이트가 가을 팔레트로 쓰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피부 밝은 봄라이트한테는 조금 어둡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4호 기그레이. 힙한 부드가 느껴지는 뮤트 플럼 팔레트. 차갑고 회기가 많이 돌아서 여름 뮤트한테 추천입니다. 실버 글리터 뭐냐고. 클리오 프로아이 팔레트 에어 신상 3가지입니다. 아니 이거 컨셉 미쳐버려. 이거 무슨 일이에요? 모양이 막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랑 컬러 개수가 다른가 했는데 컬러가 12가지인 거는 동일해요. 톤온톤의 느낌으로 나온 게 있어요. 13호 난슬플 때 힙합을 줘. 가을 뮤트 추천입니다. 언뜻 보고는 여름 뮤트일 줄 알았는데 직접 발색 해보니까 가을 뮤트한테 좀 더 예쁠 것 같더라고요. 획기가 진짜 낭낭한 컬러감이에요. 14호 영원한 모브를 약속해줘. 차분한 퍼플 팔레트인데 중간에 살짝 웜한 핑크가 들어가 있어서 띠용이었는데 푸른기 안 받는 분들은 섞어서 같이 써줘도 좋을 것 같아요. 15호 템브라운은 기분이 좋거든요. 탁한 느낌은 없고 브라운이지만 그윽함보다는 부드러운 무드가 더 느껴지는 브라운 팔레트예요. 봄라이트한테 추천을 하고 이게 구성이 제일 아쉬웠어요. 약간 컬러가 다 고만고만하게 좀 비슷한 컬러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홀리카홀리카 포리노트 팔레트 요거 진짜 여러분들 관심 너무 많더라고요. 레터포럼 스프링이랑 너무 비슷한데 싶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비슷한 게 맞기는 해요. 명도도 그렇고 컨셉도 그렇고 그냥 진짜 비슷하거든요? 레터포럼 스프링은 핑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살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컬러도 당연히 봄라이트한테 추천을 하고요. 같이 주는 싱글 섀도우가 또 너무 예쁘더라고. 슈가리스도 진짜 예쁜데 이 애프리콧 듀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아이보리에다가 살구를 탄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슈가리스보다 좀 더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펄이 더 들어가 있어서 더 반짝반짝한 느낌도 있고 에스쁘아 오트라떼랑도 비교를 해달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에스쁘아 오트라떼랑 진짜 비슷해요. 근데 몇 가지 컬러들 때문에 포리노트가 더 살구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오트라떼는 조금 더 브라운 쪽에 치우친 느낌이 조금 더 듭니다. 캐리비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신상 컬러가 두 가지가 추가가 되었어요. 가을 원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오호 나 가을인데 나랑 밥 먹을래? 너무 어둑하거나 너무 차분한 느낌 없는 가을 딥 느낌이어가지고 예쁘더라고요. 발색했을 때 더 진한 느낌이고 되게 다크한 가을 딥 느낌이 아니라서 뻔하지 않아서 또 예뻤던 것 같아요. 6호 너는 무슨 뮤트하겠다는 말을 여름이 아니? 쿨톤 컬러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쿨하지는 않아가지고 쿨톤이랑 좀 걸치신 가을 딥 분들? 아니면 좀 핑크 느낌을 내고 싶은 가을 딥 선생님들이 쓰면 괜찮지 않을까?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쉬어 멀티 팔레트. 웨이크메이크에서 이런 되게 신박한 멀티 팔레트가 나왔더라고요. 일단은 두 가지 컬러만 구매 해봤어요. 맨 왼쪽에는 젤리 매트 제형이라고 약간 섀도우로서라고 나온 제형이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쉬머랑 글리터 타입이 들어가 있고 가장 오른쪽에는 위쪽에는 매트밤 아래쪽은 글로우밤이에요. 그래서 가장 오른쪽은 치크로 사용하는 그런 제품인데 저는 조금 애매했던 팔레트였던 것 같아요. 우선은 젤리 매트 제형 같은 경우에는 끼임도 있기 때문에 섀도우로 쓰기에 조금 애매하고 두 가지 컬러가 있잖아요. 근데 0도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가지고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웠고 그래서 요거는 차라리 블러셔로 쓴다거나 아니면 입술 라인 이렇게 좀 번지듯이 블렌딩 해줄 때 있죠. 그럴 때 활용하기에 훨씬 좋고요. 근데 쉬머랑 글리터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너무너무 차르르 영롱영롱함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쉬머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터용으로도 써라 라고 나온 건데 전 하이라이터보다는 눈 앞머리나 애교살용으로도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글리터는 무조건 눈 위에다가 하이라이터로 쓰기에는 펄 입자가 커가지고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글로우밤을 오늘 제가 지금 바른 거거든요. 베이스도 잘 안 벗겨지고 예쁘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멀티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멀티로 많이 사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1호 코랄헤르츠는 생각보다 노란기가 꽤 도는 그런 컬러감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지 로즈가 더 예뻤거든요. 쉬머랑 글리터도 훨씬 더 예쁘게 느껴졌고. 자, 이렇게 신상 섀도우 팔레트 보여드렸고, 봄라이트 팔레트 또 추천 원하시더라고요. 요즘 잘 쓰는 제품들로 좀 가지고 왔거든요. 홀리카 홀리카 레터 프롬 스프링. 아까도 말했죠? 제가 너무너무 잘 쓴다고. 흰잘봄 있으면 진짜 너무 예쁘고요. 워낙 색감이 너무 막 생기가 있지도 너무 차분하지도 않다 보니까 사계절 내내 손이 많이 가게 되는 팔레트예요. 그리고 페리페라에 봄바람이 부는 걸 보니 봄이 왔나 봄. 요거 굉장히 잘 씁니다. 진짜 그냥 봄라이트의 정석의 느낌이고요. 딱 화사한 코랄 팔레트. 그리고 루미르의 스프링 모닝 컬러. 제가 요즘에 데일리로 진짜 진짜 많이 쓰는 컬러예요. 피치랑 코랄이 같이 조합이 되어 있는데 글리터도 예쁘고 쉬머도 예쁘고 색감 자체가 너무 잘 뽑혀가지고 뭐 여쿨 봄어미셀 팔레트랑 블러셔 봄라이트 추천템. 봄 브라이트 추천템. 어머, 블러셔는 또 안 가지고 왔네요? 깜빡했어. 우선 봄라이트는 아까 보셨고, 봄브라이트는 이렇게 두 가지. 페리페라 3호, 꽃이라고 불러도 돼? 이게 아까 1호보다 훨씬 더 채도가 있는 컬러감이거든요? 그래서 딱 봄브라이트한테 좋아요. 봄부가 쓰면 너무 예쁠 피치코랄 팔레트죠? 릴리바이 레드의 밀키체리 레코딩. 이게 조금 더 밝고 상큼한 무드거든요? 허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음영도 그렇고 생각보다 채도감이 좀 느껴져가지고. 그리고 여름 라이트. 둘 다 구성도 너무 완벽하게 좋아가지고 더 추천이에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라이크 팔레트 4호 쿨블러쉬 블러셔까지 같이 쓸 수 있는 구성에다가 화사하게도 살 수가 있고 여기에 또 음영 컬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한 무드도 같이 즐길 수가 있는 팔레트거든요. 그리고 릴리바이 레드 약간 색감이 좀 비슷하긴 하네요. 근데 조금 더 쿨 멤버십이 더 밝은 무드가 있어요. 릴리바이 레드 무드 키보드가 참 컬러감을 너무 잘 뽑아요. 그리고 여름 뮤트는 이렇게 두 가지 롬앤 베러덴 팔레트 오드 브리즈 가든. 진짜 이런 색감이 정말 잘 안 나오잖아요. 획기가 진짜 낭낭하면서 차가운 컬러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뮤드의 바닐라 티라떼 여름 뮤트라면 이거는 진짜 꼭 하나는 쟁여두셨으면 좋겠는 게 뮤트 뮤트 하면서도 뮤트가 딱 화사하게 예쁘게 쓸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겨울 딥 색조 추천 원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그 겨울 다크 언니가 있는데 파우스털기 영상을 찍었거든요. 혹시 그거 안 보셨다면 보러 가시고 그 언니가 조만간 또 저랑 만나서 파우스털기를 찍기로 했거든요. 또 새로운 겨울 다크 템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릴리바이 레드 라벤더 다이얼 이거 진짜 너무 잘 냈어요. 진짜 겨울 다크 선생님들한테 너무 딱인 어둑어둑한 느낌의 퍼플 모브. 글리터도 다 어두운 느낌이야.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죠? 14호 영원한 모브를 약속해줘. 그리고 피 푸딩팝 보스는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이런 립 컬러 정말 잘 없는 거 아시죠? 우리 국내 제품들 중에. 그리고 봄라이트가 가을에 쓰기 좋은 색조 추천이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에스쁘아 빈티지 뮤트 있죠? 요거 너무 추천하고요. 데일리로 되게 잘 쓰는 거는 웨이크메이크 선셋 블러링이랑 뮤트 코랄 블러링. 사실 선셋 블러링은 진짜 사계절 내내 잘 쓰는 팔레트고 뮤트 코랄 블러링은 좀 가을이나 겨울 이렇게 차분한 느낌일 때 좀 더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칙칙함은 없고 부드러운 느낌만 있어가지고 봄라이트들이 그런 무드 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블러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 치크 두 가지. 9호 아몬드 바닐라, 10호 뮤티드 너츠. 아몬드 바닐라는 저처럼 피부가 좀 밝으신 봄라이트 분들이 딱 가을 느낌 내기에 좋고요. 저보다 조금 더 피부가 어두우신 분들은 뮤티드 너츠. 저는 요 아몬드 바닐라랑 같이 써주기도 하거든요. 되게 예뻐요. 차분한 느낌은 있는데 획기가 강하지도 않고 딱 봄라가 가을 느낌 내기 좋아요. 그리고 립 두 가지. 롬앤 글래스틱 너티 베이그. 요걸 약간 단독으로 쓴다기보다는 컬러 자체가 빈티지한 느낌이다 보니까 요거를 바르면 갑자기 립에 분위기가 싹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활용하기에 너무 좋고요.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머추 어텀. 제가 가을에 진짜 잘 쓰는 컬러거든요, 이거. 부드러운 코랄 베이지 컬러인데 누디하거나 이런 느낌 아니어가지고 단독으로 썼을 때 진짜 그윽하면서 분위기 있으면서 너무 예뻐. 그리고 투쿨포스쿨 프로타주 펜슬 신상 컬러 두 가지. 이번에 라이트 타입한테 너무너무 예쁠 컬러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이거 진짜 색감 진짜 예뻐요. 일단 피치 볼륨은 흰기 많이 섞은 아이보리에 피치를 탄 듯한 그런 컬러인데 당연히 봄라이트가 예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슈어 누드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슈어 누드가 좀 더 살구스러운 베이지스러운 컬러감이고 피치 볼륨이 좀 더 화사한 분위기예요. 그리고 피오니티는 흰기 많이 섞은 딸기 쿨 핑크. 프로타주 펜슬 중에 이런 컬러감이 진짜 없었잖아요. 여름 라이트 선생님들 이거 진짜 꼭 챙겨가셔야 돼.
묘하게 라벤더 빛도 나면서 진짜 예쁘더라고요. 애교살 꿀조합 추천을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잘 쓰는 게 홀리카홀리카 섀도우 홀리카홀리카 마이페이브 피스빔 두 가지 컬러 슈가리스랑 애프리콧 듀. 일단 애프리콧 듀는 우리 선생님들 포리노트 사시면서 이거 챙겨가시면 되고 슈가리스도 진짜 너무 예뻐. 핑크빔이 싹 나는데 이 핑크빔이 너무 쿨핑크의 느낌이 또 아니어가지고 약간 쿨톤 메이크업 할 때나 핑크 메이크업 할 때 되게 애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홀리카홀리카 싱글 섀도우 중에 쉬머라인 있잖아요. 제가 세 가지를 진짜 많이 쓰는데 베베랑 러비랑 튤입니다. 또 이거와 더불어서 아멜리 싱글 섀도우를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섀도우의 질 자체는 확실히 홀리카홀리카 싱글 섀도우가 더 좋고요. 되게 잘 쓰는 컬러 두 가지가 웨딩 부케랑 코랄 베이지. 그리고 요것들이랑 꼭 같이 써줘야 되는 거 필리밀리 애교살 브러쉬 514번. 이거 무조건 사세요. 선생님들 너무너무 좋으니까 애교살의 사이즈가 완전 딱이고 모가 짧고 좀 탄탄해가지고 발색도 되게 싹 잘 되면서 밀착도 잘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 투쿨에서 또 음영 라이너가 세 컬러가 추가가 되었는데 제가 아쉽게도 푸시 컬러는 구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갔을 때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멜로우 컬러만 가지고 왔는데 이번 멜로우 컬러 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헤이즈 컬러보다는 밝고요. 헤이즈는 웜 브라운 느낌이라면 멜로우는 로지 브라운의 컬러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로지한 느낌을 더 좋아해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삐아 진저번이랑 뮤드 원피그보다 멜로우가 훨씬 밝은 컬러감이고요. 라이트 타입한테 잘 어울리는 음영 라이너를 찾고 있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것도 되게 잘 쓰거든요. 투쿠 도화 피그. 약간 삼각존에 했을 때는 음영 느낌보다는 좀 색감을 넣는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이 핑크 기운을 여기에 넣어주면서 진짜 예쁘거든요. 클리어에서 신상 블러 �inte가 나왔는데 8가지였나? 7가지 컬러였는데 저는 일단 3가지 컬러만 구매를 해봤어요. 완전 부드럽게 발리는 촉촉한 무스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클리오 슈폰 블러 �inte 있잖아요. 그거보다 촉촉하고요. 애초에 슈폰은 좀 매트하게 딱 바로 발리는 느낌인데 얘는 좀 더 촉촉하면서도 조금 더 스미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밀착력이 좋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페리페라 오버 블러 �inte나 롬앤 블러퍼즈 �inte 이런 거보다 벨벳 막 포슬포슬한 그런 느낌이 없어요. 촉촉하다가 싹 스미듯 밀착이 되면서 마무리감은 포슬포슬하게 블러리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입술에서 느껴지는 건조함은 진짜 없는 편이에요. 양 조절은 근데 필수예요. 양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발색력이 그리고 또 되게 좋거든요. 근데 컬러가 총 8가지인데 거의 좀 대부분이 봄웜 컬러가 많거든요. 오히려 봄웜이 저는 조금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이호 코랄 페어링은 코랄에 베이지를 살짝 섞어서 부드러운 코랄인데 베이스 립으로 딱 좋아요. 봄라이트 추천. 하트 워밍 로즈. 레드에 로즈를 섞어서 생기 있는 생장미 컬러인데 봄브라이트 추천입니다. 베스트 버디 피치. 피치에 필터를 낀 듯한 생기 있지만 은은한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컬러예요. 이게 생각보다 채도가 좀 있어가지고 봄브라이트랑 봄라이트 그 사이 어딘가쯤. 그리고 노노 립펜슬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되게 두꺼운 타입으로 나와가지고 완전 립펜슬 전용이라기보다는 입술 전체에 색까지 같이 넣는 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픽싱이 진짜 잘 되는 스타일이고 좀 뻑뻑하게 그려지는 스타일이거든요. 하트퍼센트랑 비교 원하셨는데 하트퍼센트가 훨씬 부드럽게 발려요. 입술에 진짜 쫙 붙으면서 매트하게 발리는 타입이어가지고 번지는 듯한 블렌딩은 어려워요. 노베브 립펜슬이랑 되게 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력이 엄청 좋아요. 얘를 바르면은 보통의 립펜슬보다 확실히 좀 안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매트하고 뻑뻑하게 발린다고 했잖아요. 립 전체에 바르기가 저는 좀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립펜슬로밖에 쓸 수가 없는데 또 두껍다 보니까 세심하게 터치하기가 어려워. 저한테는 조금 아쉬움이 느껴졌던 립펜슬이 1호 캐스미어 로즈는 흰기 많은 쿨핑크고요. 2호 스웨이드 로즈 브라운은 입술색 같은 말린 장미인데 로즈 브라운이라고 할 만큼 채도가 빠지지는 않았어요. 3호 슈폰 피치 에코는 생기 있는 코랄 컬러라서 립펜슬로 쓰기에는 애매하고 아예 립 전체 색으로 바를 사람한테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속력 좋은 글로우 립 추천 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추천했었는데 릴리바이레드 앙큼 라이어 코팅 틴트. 이게 진짜 좋아요. 착색이 진짜 좋고 지속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게다가 광택감도 되게 예뻐서 물놀이 가거나 뭐 지속력이 필요한 상황이 거나 할 때는 무조건 손이 가게 되는 틴트입니다. 컬러도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선택지도 많고요. 단백질 쉐이크 추천. 저는 워낙 이거를 진짜 애용해 먹어가지고 꼬박꼬박. 특히 스위콘 맛이 진짜 맛있어. 약간 시리얼 먹는 느낌도 들고 다른 거 이것저것 먹었다가 좀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맛이 없어서. 근데 얘는 뭐 단백질 특유의 비린맛도 없고 안에 씹히는 것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딜라이트 프로젝트에서도 새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구매해서 먹어봤어요. 사실 제가 흑임자 맛만 먹어봤거든요.
그래놀라 있죠? 약간 후레이크 같은 거? 그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씹히는 맛이 있어서 포만감도 그만큼 있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저한테는 좀 달더라고요. 금방 질리고 좀 그만 먹고 싶게 만드는 맛이어가지고. 그리고 하이라이터 브러쉬 새로 나온 거 이거 듀오. 큰 브러쉬는 약간 훌렁훌렁하면서 커다란 총알 모양이나 약간 뭐 코쉐딩 브러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평소에도 이런 모양의 브러쉬로 하이라이터 해주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조금 더 좁은 범위를 터치를 할 수가 있고 펜브러쉬는 약간 자칫하면 약간 밀착이 되듯이 발려가지고 퍼지듯이 이렇게 바르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바르면서 예쁘게 이렇게 퍼뜨릴 수가 있다는 점? 코나 이런 데 하긴 힘들고 딱 요 광대 쪽이나 뭐 이마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만 사용하기 좋아요. 그리고 요 작은 브러쉬는 눈 앞머리랑 애교살에 제일 좋아요. 거기 했을 때 가장 추천하고 코끝이랑 이런 콧대도 이걸로 사용하라고 나온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나 콧대는 그닥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훌렁훌렁한 타입이 아니라 좀 플랫한 모양이다 보니까 코나 이런 데는 좀 뭉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하이라이터 브러쉬는 에뛰드 그림자 쉐딩, 이거 코 쉐딩용으로 나온 거거든요. 코 하이라이터 있죠. 여기 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저 이거 재구매해서 계속 쓰고 있는 템이거든요. 뭉치지 않고 되게 예쁘게 잘 올라가요. 그리고 쿨링이랑 세정력 좋은 샴푸를 추천해달라. 샴푸 추천 얘기도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그 제품을 추천했었는데 닥터포에어의 피토프레쉬 샴푸인가? 그거 진짜 추천해요. 쿨링도 잘 되고 세정력도 좋고 닥터포에어 샴푸 자체가 거품도 너무 잘 나고 그리고 세정력이 너무 좋다 못해 너무 뻣뻣해지는 그런 샴푸들도 있잖아요. 그냥 부드럽게 잘 감기는데 세정력 좋고 쿨링력도 좋아요. 제가 추가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닥터포에어 폴리젠 시솔트 스케일러. 요거 한번 써보세요. 진짜 두피 광명 찾는다니까는. 두피 스크럽을 해주는 제품인데 요걸로 스페셜 두피 케어 싹 해주면은 머리가 진짜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 쿨링도 되고 그리고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샴푸가 라보에이치, 특히 퍼퓸 에디션 샴푸거든요. 제가 라보에이치 샴푸도 진짜 좋아해요. 다른 샴푸랑 차별점이 있는 게 되게 부드러우면서 쫀쫀한 거품이 나가지고 부드러운 세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퍼퓸 에디션은 향이 진짜 좋게 나왔어요. 얘가 또 탈모 증상 완화 샴푸거든요. 기능성은 짱짱하게 갖고 있는데 향기까지 좋아버리니까 너무 좋지. 진짜 너무 힘드네요. 2시간 반? 이상을 지금 떠드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만큼 진짜 많은 제품 보여드렸고 알차디 알찬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영상도 보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이링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있을까? 그럼 우리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요. 안녕! 올영세일 막차 탑승하세요. 안녕!